안녕. 안녕. 화요일 아니었냐고요? 그러게,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눈 떠보니까 책 읽는 날이네 하더라고요. 웰컴.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24일이구나. 그냥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도진, how are you? I'm fine and you? Hi. 'Not yet. 반가워. 다래끼 다 나왔냐고요? 전 다래끼 안 나왔는데요. 그 다래끼 말고 귀여운 친구 하나 있었는데 나 없어진 지좀 됐어요. 끝나고 뭐 먹냐고요? 글쎄요. 오늘 20살 생일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진짜 20살. 20살이 되면은 난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별로 막 특별한 막 그런 생각 안 나던데. 어떠신가요?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I want to just stay. 꿈을 심어줘야죠. 너무하네. 아, 약간 동심 파괴였나?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사실 근데 요즘 뭐 일단 청소년에서 성인이 된 거니까 좀더 그러니까 뭐지? 막상 이제 됐다고 하면은 막 그냥 그런데 이러다가도 이제 막상 뭔가 하러 다닐 때 보면은 아, 내가 어른이 되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아마 좀더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시골이다 보니 스무 살때뭐 했냐고. 저는 일출 보러 스무 살 되는 날, 그쵸? 일출 보러 왔어.
Can you say hello Turkey, please? Hello Turkey. Yay.면허 일종 보통 땄어요. 수능 끝나고. 원래 딸 생각 없었는데 엄마가 따라고 해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아이 계속 미루고 있다가 아 면허 빨리 따라고 계속 막몇달 동안 듣다가 알았어 딸게 하고 그냥 따버렸어요. 경운기나 트럭이나 장롱 면허냐고요? 그쵸? 운전을 딱히 할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운전할 일이 딱히 없었어요. 사실 제가 살던 곳은 그냥 걸어서 어디든 갈수 있고 만약 차를 타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제가 처음부터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차탈순 없고 입에 주차표 물고 후진 해줘야 돼. 그 세금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안 돼. 후진하는 제 모습이요? 후진한 제 모습? 엄청 추한데? 그냥 오, 오 부딪힌다 오. 균형 면허 딸 때? 제가 팁을 알려줄 그 필요가 없었던 게 뭐지? 이미 요즘 너무 잘 나와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뭐 무슨 영상이라든지 후기라든지 막 이런 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미 그걸 다 보고 저보다 많이 알고 있던데요? 그리고 저는 오래돼가지고 그 딴지가 이제 지금 2020년 20년 4년? 오늘 뭐 입었어요? 저 오늘 검정검정 해요. 멋진 남자네. 후훗. 멤버들 중에 아직 저랑 규현이 형 둘일걸요? 학원? 응? 무슨 얘기하다 학원 나오지?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요? 그거 언제지? 그 뭐야? 사진 그냥 보다가 갤러리 보다가 커피 사러 갔을 때 찍었던 거 있길래 슬쩍 꺼내봤어요. 엉뚱 어떻게 키는지 아세요? 그 열선 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냥 버튼이 있던데요? 그냥 버튼이 있던데. 그냥 버튼 누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던데.
Can we send letters to NY? Of course. Why not?차 타고 학교가 도착할 때쯤 따뜻해진다고요? 저는 시작부터 3단계로 그냥 바로 그냥 틀어버려가지고 생각보다 금방 따뜻해지던데. 허벅지 밑에다가 손 넣어놓고 아 뜨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미. 하하하, just kidding. 하하하하. Hi. 요즘 나오는 차들이 이 열선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금방 뜨거워져. 진짜 무슨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뜨거워진. 너무 좋아. 제가 읽었던 책이에요. 제가 읽었던 책을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제가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으려고. 보이는 라디오 해준다면서요. 기다려. 착하지. 기다려. 기다려. 책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알케미스트 연금술사. 연금술사라는 책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읽었던 이유가, 지금 누가 줬더라? 하미가 줬나? 규현이 형이 줬나? 아무튼 근데 둘다 이겼을 거예요. 두지 한 명한테 줬어요.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소설인데, 맞지? 소설. 네, 장편 소설인데. 이거는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소설이에요? 네, 소설이에요. 아, 이게 베스트셀러였어요? 아, 이 책이 진짜로? 그건 몰랐었네. ASMR. 와우. 네. 아, 어디 있어? 네. 바로 읽어볼까요? 바로 읽지 뭐. 아이. 어디부터 있냐고요? 처음부터요. 소설은 처음부터 읽어야지.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양들을 부서진 문을 통해 안으로 들여보낸 뒤 도망치지 못하도록 문에 널빤지를 댔다. 근처에 늑대는 없었지만 밤사이 양이 한 마리라도 도망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온종일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산티아고는 입고 있던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막다 읽은 책을 베개 삼아 자리에 누웠다. 잠이 들기 전 그는 이젠 더 두꺼운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밤엔 좀더 편안한 베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말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위는 아직도 어두웠다. 고개를 드니 부서져 반쯤 남은 천장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좀더 자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지난주와 똑같은 꿈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잠을 깨고 말았다. 산티아고는 일어나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 나서 자고 있던 양들을 깨우려 양치기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양들은 대부분 깨어 있었다. 산티아고가 잠에서 깰때 같이 깨어난 모양이었다.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신과 양들을 하나로 묶어 지난 2년 동안 물과 먹이를 찾아 대지를 떠돌아다니게 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 녀석들은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산티아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낮은 목소리였다네요. 저 녀석들은 이제 내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 일과 시간을 훤히 꿰뚫고 있지. 산티아고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티아고 자신이 양들의 일과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니까. 호, 일어나지 않고 늑장을 부리는 양들도 몇 있었다. 산티아고는 막대를 휘두르고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불러가며 그 양들을 일으켰다. 산티아고는 양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때때로 양들에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의 구절들을 들려주기도 했고, 양치기로 들판을 떠돌며 사는 이들의 외로움이나 기쁨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자신이 자주 지나다니는 마을에서 얻어들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전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는 한 소녀에 관해서만 입에 올렸다. 그 소녀는 나흘 후에 도착하게 될 마을의 모직 가게 상인의 딸이었다. 딱한번그 마을에 간 적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기 눈앞에서 깎은 양털만 사는 사람이었다. 1년 전, 산티아고는 양떼를 이끌고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그 가게로 갔었다. 양털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산티아고가 말을 꺼냈다. 가게는 손님들로 분주했다. 상인은 초저녁까지 기다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가게 앞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배낭에서 책한 권을 꺼내 들었다. 양치기들도 책을 읽을 줄 아네요. 옆에서 맑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건 제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칠흑 같은 검은 머리의 옛 전복자들인 무어있는 연상케 하는 눈, 전형적인 안달루시아 지방소녀였다. 양치기들이 책을 읽지 않는 건 책보다 양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겠죠. 산티아고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소녀는 상인의 딸이었다. 소녀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시골 마을의 생활을 이야기했고, 산티아고는 안달루시아의 들판과 지나온 마을들에서 보고 겪은 일들을 들려줬다. 늘 양들하고만 이야기하던 산티아고는 소녀와의 대화가 몹시 즐거웠다. 글 읽는 건 어떻게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배웠죠.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왜 양치기가 된 거죠? 산티아고는 소녀가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걸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떠돌이 양치기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무어인을 닮은 소녀의 눈을 신기함과 놀라움으로 반짝였다. 산티아고는 소녀의 아버지가 계속 바빠서 그를 한 사흘쯤 기다리게 했으면 싶었다. 소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욕구였다. 그것은 한 마을에 정착하여 영원히 살고 싶다는 생각,
이 검은 머리 소녀와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 같다는 벅찬 기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되자 상인은 어김없이 그를 찾았다. 네 마리 분의 양털을 깎아달라고 했다. 상인은 값을 치르며 내년에도 또 와달라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이제 나흘 후면 그 마을을 다시 찾게 된다. 산티아고는 몹시 흥분되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많은 양치기들이 그 가게를 드나들 테니까. 소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당연하지. 나 역시 다른 마을에 사는 소녀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뭐. 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양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여러 양치기들 중에 한 사람이고 싶지 않았다. 양치기들 또한 선원이나 행상들처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을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그에겐 소녀가 사는 그곳이 그랬다.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즐거움조차 잊게 만드는 그런 곳. 새벽에 어슴푸레한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산티아고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으로 양들을 몰아갔다. 양들은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전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걸 테고.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오직 물과 먹이뿐이었다. 자신들의 양치기가 안달루시아의 맛있는 목초지들을 많이 알고 있다면 양들은 언제까지나 그의 친구로 남아있을 것이다. 매일매일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다는 것도, 해가 뜨고 지는 사이 긴 시간들이 그저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도, 짧은 생애 동안 단한 권의 책도 읽어보지 못하는 것도, 마을 소식을 전해주는 인간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것도 양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양들은 물과 먹이만 있으면 즐거워했고, 물과 먹이는 지천에 널려 있었다. 착하게도 양들은 그 대가로 양털을 제공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고기까지 내주었다. 만일 어느 순간 내가 괴물로 변해서 자기들을 차례로 죽여버린다고 해도 양들은 자기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난 후에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차릴 거야. 그건 다 내게만 의지해 본능에 따라 사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내가 자기들을 먹여주니까. 문득 산티아고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무화과 나무가 서 있던 버려진 교회. 그곳이 남겨놓은 음산한 분위기 탓인가? 그는 거기서 똑같은 꿈을 두 번째로 꾸었다. 언제나 자신의 충직한 동료인 양들에게 이처럼 느닷없는 생각을 품는 게 바로 그꿈 때문인가? 그는 지난밤 먹다 남긴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겉옷을 단단히 여몄다. 이런 뜨거운 햇살이라면 곧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갈수 없을 정도로 대지는 달아오를 것이다. 여름날 그런 시간이 되면 스페인 전체가 잠을 자지 않던가. 실제로 더위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온종일 뒤집어쓰고 있는 겉옷이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져 입에서 불평이 새어나오면 새벽의 추위를 생각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자 거추장스러운 겉옷의 무게도 고맙게 느껴졌다. 겉옷이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산티아고에게도 자신의 존재 의미가 있었다. 바로 여행이었다. 안달루시아 평야를 돌고 다닌 2년 동안 그는 그 지역의 모든 마을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그의 삶에 빛과 의미를 주었다. 이번에 소녀를 만나면 평범한 양치기인 자신이 어떻게 해서 글을 배웠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산티아고는 16살 때까지 신학교를 다녔다. 그의 부모는 그가 신부가 되어 단지 먹을 것과 물을 얻기 위해 일하는 생활을 벗어나 보잘것없는 시골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기를 바랬다. 그는 라틴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그는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었다. 그것은 신이나 인류의 죄악에 대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다니러 왔다가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신부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싶다고 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얘야, 세상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지나간단다.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오지.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뿐이야. 그들은 성을 보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서는 옛날이 지금보다 좋았다고 생각해. 머리가 금발이거나 피부가 검은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란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성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의 초원과 우리 마을 여자들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저는 바로 그들의 땅과 그곳의 여자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남아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수 있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세 개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들여서 주운 거란다. 네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맘껏 돌아다녀. 우리의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년은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울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 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지평선이 붉게 물들더니 이윽고 해가 떠올랐다. 산티아고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기쁨을 느꼈다. 그는 이미 많은 성을 보고 많은 여인들을 만났다. 그에겐 겉옷이 한벌 있었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책한 권, 그리고 양떼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슴에 품어온 큰 꿈을 매일 실현하는 것, 바로 세상을 여행하는 일이었다. 안달루시아 초원에 싫증이 나면 양떼를 팔고 선원이 될 수도 있었고, 바다에 몰리면 수많은 마을들과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수많은 다른 기회들을 알아볼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어째서 신학교에서 신을 찾겠다는 걸까?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길을 찾아 여행을 다녔다. 근처를 몇번 지나다닌 일은 있었지만 그 교회에 머문 것은 처음이었다. 세상은 넓고 끝이 없으니 양들을 따라가다 보면 오래지 않아 더욱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문제는 양들이 새로운 길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양들은 목초지가 바뀌는 것이나 계절이 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지. 저놈들은 그저 물과 먹이를 찾는 일밖에 몰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그런지도 모르지. 나만 해도 그 소녀를 알게 된 후로는 다른 여자들 생각을 안 하니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점심 전에는 타리파에 도착할 것 같았다. 거기서 책을 더 두꺼운 책과 바꾸고 병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면도와 이발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는 소녀를 만나기 전에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싶었다. 다른 양치기가 더 많은 양들을 데리고 그보다 먼저 그 가게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상황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다.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현실되리라고 믿는 것이지. 산티아고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의 걸음을 재촉했다. 타리파에 해몽을 잘하는 노파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퍼뜩 떠오른 때문이었다. 지난 밤 그는 전에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꾸지 않았던가? 노파는 집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산티아고를 맞 아, 노파는 집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산티아고를 맞아들었다. 색색의 비닐 조각을 엮어 만든 발이 거실과 방을 나누고 있었다. 방 안에는 탁자가 하나 있고 예수상과 의자 두 개가 있었다. 노파는 의자에 앉으며 그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그러고는 산티아고의 두 손을 잡고 기도하듯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은 마치 집시들의 기도 같았다.
산티아고는 많은 집시들을 만나보았다. 집시들 역시 세상을 떠돌아다니지만 양을 치지는 않았다. 떠도는 말로는 집시들은 끊임없이 남을 속인다고 했다. 악마와 계약을 맺으며 노예로 부리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유괴한다고도 했다. 어렸을 때 산티아고는 유괴를 당할까봐 집시들을 몹시 무서워했었다. 노파가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예전의 그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저기 예수님의 성상이 있잖아.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손이 떨려 노파가 그의 두려움을 알아차리게 될까 걱정이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주기도문을 외웠다. 아주 흥미로운 손금이군. 노파가 그의 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러고는 입을 다물었다. 산티아고는 긴장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노파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재빨리 손을 빼냈다. 저는 손금을 보러 여기 온게 아닙니다. 산티아고는 이 집에 들어온 것을 후회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빨리 복채를 지불하고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반복되는 꿈 따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있었던 것 같다. 꿈을 풀이해달라고 온 게지. 꿈이란 곧 신의 말씀이지. 신이 이 세상의 언어로 말했다면 나는 자네의 꿈을 풀어줄 수 있어. 그러나 만약 신이 자네 영혼의 언어로 말했다면 그건 오직 자네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다네. 하지만 어느 쪽이 됐건 복채는 내야 해. 노파가 말했다. 이건 속임수야. 산티아고는 생각했다. 하지만 모험을 해보기로 작정했다. 양치기는 언제나 늑대나 가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위험이 양치기라는 직업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했다. 똑같은 꿈을 연달아 두번 꿨습니다. 꿈에 양들과 함께 초원에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양들과 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내 양들과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양들도 낯선 사람에게는 겁을 먹고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양들을 놀라게 하지 않고 곧잘 논단 말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동물들은 사람의 나이를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그가 말했다. 자네 꿈 얘기나 계속 해봐. 불에 솥을 올려놨어. 게다가 젊은이는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시간을 너무 뺏지 말아야지. 노파가 산티아고의 말을 끊었다. 그 아이는 한동안 양들과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거예요. 산티아고는 약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산티아고는 노파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아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노파는 아무 말이 없었다. 깜짝아. 어딨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그 아이는 제게 말했어요.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게 된다면 당신은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거예요. 그런 후에 그 아이는 정확한 지점을 제게 짚어주려 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꿈이 깼어요. 두 번이나요. 노파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손을 다시 잡고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지금은 자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네. 대신 자네가 보물을 찾게 되면 그 10분의 1을 내게 주게. 노파가 말했다. 산티아고는 웃기 시작했다. 기분 좋은 웃음이었다. 숨겨진 보물에 대한 꿈 덕분에 수중에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쓰지도 않아도 되다니. 이 친절한 노파는 집시가 분명한 것 같았다. 집시들은 되게 멍청하니까. 자, 그럼 이제 꿈을 풀이해 주셔야죠.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전에 맹세를 해야지. 해몽의 대가로 자네가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말이야. 산티아고는 맹세했다. 노파는 예수상을 바라보며 맹세를 반복하게 했다.
그건 이 세상의 언어로 된 꿈이라네. 난그 꿈을 풀이해 줄수 있어. 하지만 아주 어려운 해몽이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찾게 될 보물에서 내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꿈은 이렇다네.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난한 번도 그런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아이가 자네에게 불 주었다면 실제로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네는 거기서 자네를 부자로 만들어줄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산티아고는 처음엔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화가 치밀었다. 이런 말을 들을 거였다면 굳이 노파를 찾아올 필요가 없었으니 말이다. 다행히 아직 노파에게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런 말을 듣자고 시간을 들여가며 여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풀기 어려운 꿈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지극히 단순한 것이 실은 가장 비범한 것이야. 현자들만이 그런 것을 알아볼 수 있지. 자, 이제 난 손금 보는 법이나 연구해봐야겠어. 난 애당초 현자는 못 되니까 말이야. 어떻게 제가 이집트까지 간단 말이에요? 난 그저 해몽만 할 뿐이야. 그걸 현실로 만드는 건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딸들이 주는 걸로 이렇게 겨우 먹고 살고 있지. 만약 제가 이집트에 못 가면요? 못 가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복채를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니까. 노파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산티아고에게 그만 나가보라고 손짓했다. 그가 노파의 시간을 이미 많이 빼앗았기 때문이다. 양치기 산티아고는 잔뜩 실망한 채 밖으로 나왔다. 꿈 따위는 다시는 믿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선 먹을 것을 구하러 식료품점에 들렸다. 책을 좀더 두꺼운 책과 바꾸었고, 새로 산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 광장으로 갔다. 날씨는 무척 더웠고, 포도주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맛으로 그를 시원하게 해주었다. 양들은 마을 입구, 새로 사귄 친구의 외양간에 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많은 친구를 사귀었다. 친구를 사귀는 일은 여행의 큰 즐거움이었다. 늘 새로운 친구들과의 새로운 만남. 하지만 그렇게 만난 친구들과 며칠씩 함께 지낼 필요는 없었다.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산티아고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들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 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겐 인생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현실로 끌어낼 방법이 없는 꿈속의 여행 같은 것이니 말이다. 산티아고는 해가 수그러들기를 기다려 양들을 초원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이제 사흘 후면 가게 주인의 딸을 만나게 될 것이었다. 그는 타리파의 신부로부터 구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부터 시체를 파묻는 이야기가 나오는 두꺼운 책이었다. 등장인물들 이름도 너무 복잡했다. 언젠가 자신의 책을 쓰게 되면 독자들이 이름을 한꺼번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도록 등장인물들을 하나하나 차례로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독서에 열중하고 있을 때한 노인이 옆에 와 앉더니 말을 걸어왔다.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겐가? 노인은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자기 일들을 하고 있겠죠. 산티아고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독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 사실 그때 그는 자신의 가게 주인의 딸 앞에서 양털을 깎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 감탄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수도 없이 상상해본 광경이었다. 양털은 뒤에서 앞으로 깎아야 한다고 설명하자 소녀의 표정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다. 양털을 깎는 동안 그녀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몇 가지 따로 기억해 두었다. 대부분 책에서 읽은 이야기지만 직접 겪은 일인 것처럼 이야기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을 줄 모르니까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은 끈질겼다. 지치고 목이 마르다며 포도주를 한 모금 달라고 했다. 산티아고는 포도주병을 내밀었다. 그러면 좀 조용해질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노인은 이야기에 굶주려 있는 듯 했다. 이번에는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산티아고는 예의에 어긋나더라도 자리를 옮겨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항상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는 노인에게 책을 건네주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산티아고는 그 책의 제목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노인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아예 자리를 옮겨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노인은 신기한 물건을 대하듯이 이리저리 책을 살폈다. 중요하긴 하나 굉장히 지루한 책이지. 산티아고는 깜짝 놀랐다. 노인은 글을 읽을 줄 알뿐더러 이미 그 책을 읽었던 것이다. 노인의 말대로 정말 지루한 책이라면 다른 것으로 바꿀 시간은 아직 있었다. 전혀 새로운 게 없는 책이야. 이미 다른 책들에 다 있는 얘기들이지.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자기 몫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무력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고 있다네.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라뇨? 산티아고가 놀라서 물었다. 우리 존재에게 주어진 어떤 정해진 순간에 우리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고 결국 운명의 지배에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터무니없는 소리지. 제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신부가 되길 바랬지만 전 양치기가 된걸요? 산티아고가 말했다. 그 편이 더 좋지. 자네는 여행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노인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군. 그런데 노인은 책을 되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그 두꺼운 책을 이리저리 넘겨보고 있었다. 노인의 옷차림은 조금 특이했다. 이 고장에서 그리 낯선 것은 아니지만 아랍인의 옷차림과 비슷했다. 아프리카는 타리파에서 배로 작은 해협 하나를 건너 불과 몇 시간 거리 있었다. 아랍인들은 자주 이 고장에 나타난 물건을 사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상한 예배를 드렸다. 영감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산티아고가 물었다. 아주 여러 곳에서. 고향이 여러 곳인 사람은 없잖아요. 산티아고가 응수했다. 저는 양치기여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살지만 고향은 단한 곳뿐입니다. 오래된 성 가까이에 있는 마을,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곳은 살렘이라고 할수 있지. 처음 들어보는 지명이었다. 하지만 곧장 물어보면 자신의 무지만 드러날 것 같아 산티아고는 잠시 말없이 광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매우 바빠 보였다. 살렘은 요즘 어떤데요?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낼까 싶어 점진 잘 아는 것처럼 물었다. 여전하지, 언제나 비슷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적어도 살렘이 안달루시아 지방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는 것은 알수 있었다. 안달루시아에 있는 마을이라면 그가 모를 리가 없었다. 살렘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산티아고가 다시 물었다. 내가 살렘에서 한 일? 노인은 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처음으로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희복이, 나는 살렘의 왕이라네. 세상엔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때로는 물과 먹이를 찾는 일에 만족하며 말없는 양들과 함께 있거나 원하기만 하면 언제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 알수 없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멜키세덱일세. 헌데 자네는 양을 몇 마리나 가지고 있나? 노인이 말했다.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은 산티아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문제로군. 자네가 양을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나는 자네를 도와줄 수 없으니 말이야. 산티아고가 화가 났다. 누가 언제 도와달라고 했나? 포도주를 청하고 말을 걸고 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작 노인이 아닌가? 책을 돌려주세요. 이제 양들을 찾아서 가던 길을 가야 하니까요.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내게 주게. 그러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노인의 대답은 전혀 엉뚱했다. 그제서야 산티아고는 반복되는 꿈을 떠올렸다. 그러자 문득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해몽을 해준 노파는 그에게서 아무런 복채도 받지 않았지만
이 노인은 세상에 있지도 않은 길을 가르쳐 준답시고 그에게서 많은 돈을 우려내려 하고 있다. 이 노인도 집심에 틀림없다. 그런데 산티아고가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은 허리를 굽혀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더니 광장의 모래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산티아고가 허리를 숙이자 노인의 품 안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너무도 강렬해 눈이 멀것 같았다.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잽싼 몸놀림으로 품 안에 광채를 겉옷으로 가렸다. 광채가 사라졌고 눈부심도 가셨다. 그제야 산티아고는 노인이 땅에 쓴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산티아고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장난들, 신학교에서 보낸 추운 밤들 섞은 그가 살아온 날들이 거기 있었다. 노루사냥을 하려고 아버지의 칼을 훔쳐낸 일이나 고독했던 첫 번째 경험 같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기억들도 거기 광장의 모래 위로 떠올랐다. 나는 살림의 왕일세. 노인이 말했다.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너무도 놀라 당황하고 들뜬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산티아고가 물었다. 이유야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일세.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었다.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우리들 각자는 젊음의 초입에서 자신의 자아의 신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노인의 이야기는 젊은 양치기에게 그리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알수 없는 어떤 힘이 무언지 알고 싶었다. 가게 주인의 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 아주 놀라워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아의 신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래.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라네. 그저 떠돌아다니고 싶은 마음도 그런 것인가요? 양털 가게 주인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도요? 아무렴 보물을 찾겠다는 마음도 마찬가지야. 만물의 정기는 사람들의 행복을 먹고 자라지. 때로는 불행과 부러움과 질투를 통해서 자라나기도 하고, 어쨌든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한동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광장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다시 입을 연 것은 노인이었다. 자네는 무엇 때문에 양치나?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광장 한 구석, 빨간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팝콘 장소를 가리켰다. 저 사람도 어릴 때 떠돌아다니기를 소망했지. 하지만 팝콘 수레를 하나 사서 몇년 동안은 돈을 버는 게 좋겠다고 결심한 모양이야. 좀더 나이가 들면 한달 정도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겠지. 어리석게도 사람에게는 꿈꾸는 것을 실현할 능력이 있음을 알지 못한 거야. 저 사람은 차라리 양치기가 되는 길을 선택해야 했어요. 산티아고가 소리 높여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 사람도 그 생각을 했었다네. 하지만 팝콘 장수가 양치기보다는 남보다 근사하다고 생각한 거지. 양치기들은 별을 보며 자야 하지만 팝콘 장수는 자기 집 지붕 아래 잠들 수 있잖아. 또 사람들도 딸의 양치기보다는 팝콘 장수와 결혼시키려 하지. 노인이 말했다. 가게 주인이 딸을 떠올린 산티아고의 가슴 한켠이 쓰려왔다. 그녀가 사는 곳에도 팝콘 장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자아의 신화보다는 남들이 팝콘 장소와 양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지. 노인은 책장을 넘기고는 아주 맛있게 한 페이지를 읽었다. 산티아고는 잠시 기다렸다가 노인에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 책을 읽고
처음에 책을 읽고 있는 그에게 노인이 말을 걸어왔던 것처럼. 왜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위해 살려고 하기 때문일세. 그런데 지금 자네는 포기하려 하고 있어. 영감님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처해 있을 때면 항상 나타나나요? 늘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안 나타난 적은 없지. 때로는 순간순간에 훌륭한 생각과 좋은 해결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사람들의 중대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저 그의 일들이 조금 수월해지도록 돕기만 한다네. 나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 지난주에는 어떤 보석 채굴꾼에게 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 채굴꾼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에메랄드 하나를 캐기 위해 5년 동안 강가에서 99만 9999개의 돌을 깨뜨렸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가 에메랄드를 캐기 위해 돌 하나만, 단지 돌 하나만 더 깨뜨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자아의 신화,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다. 노인은 그의 삶에 개입하기로 했다. 노인은 한 개의 돌멩이로 변해서 채굴꾼의 발 앞으로 굴러갔다. 5년 동안의 보람없는 노동에 한껏 화가 나 있던 채굴꾼은 그 돌을 집어 멀리 던져버렸다. 그가 던진 돌은 나라가 다른 돌과 세게 부딪혔다. 그러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에메랄드를 내보이며 깨어졌다. 사람들은 삶의 이유를 무척 빨리 배우는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그토록 빨리 포기하는지도 몰라. 그래, 그런 게 바로 세상이지. 노인이 씁쓸한 눈빛으로 말했다. 산티아고는 노인과의 대화가 감추어진 보물 이야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보물들은 사나운 홍수로 파헤쳐졌다가 다시 홍수에 의해 땅속에 파묻혀졌다네. 만약 자네가 그 보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내게 자네 양의 10분의 1을 줘야 할 것에. 제가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이 아니고요? 산티아고의 말에 노인은 실망한 것 같았다. 아직 손에 넣지도 못한 것을 두고 약속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 산티아고는 꿈풀이 노파를 만나 찾게 될 보물의 10분의 1을 주겠다고 약속한 일을 이야기했다. 집신은 교활하지.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생의 모든 일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건 좋은 일일세. 그건 바로 광명의 전사들이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도 하지. 이렇게 말하며 노인은 산티아고에게 책을 돌려주었다. 내일 이 시각에 자네 양의 10분의 1을 내게 가져오게. 난 자네에게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네. 그럼, 잘 가게. 그리고 노인은 광장 한 모퉁이로 사라져버렸다. 여기까지. 아, 흥미진진하구만. 벌써 시작한 지 55분이 돼가는군. 이게 아주 재밌어요. 벌써 재밌지 않아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와, 지금 한 4분의 1 읽은 것 같은데, 4분의 1? 조금. 완전 진짜 딱 흥미진진할 때였죠. 와, 재밌구만. 이책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도 두고 있다 보면 또 읽게 돼요. 엄청 재밌죠? 이 자아의 신화라는 게이 책의 뭔가 그 교훈 같은 거를 가져다 주는 그런 문구인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건데,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아침 드라마 끝난 기분. 나딱 끊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잘 끊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글쎄요. 뭐였을까요? 네, 소설은 약간 이런 스토리 있는 맛을 읽어야 돼. 도진, you have surprised me by reading the alchemist's zzz. 호호. Really? 하하하하. What a surprise. 호호. 책 이름이 뭐라고? 연금술사. 최정수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최정수 옮김이라고 돼 있네요. 애니 푸드 리커멘데이션 포 투나잇? 오늘 밤 피자. Are you okay? 딸기 먹었나요? 다 먹었죠. Don't forget to dress warmly. Why not? Sure.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모르겠어요. 뭐 먹지? 피자 먹을까? 나 점심 뭐 먹었지? 아, 점심 파스타 먹었구나. 파스타 먹었으니까, 밥을 먹어야 할것 같은데. 뭐 먹지? 국밥은 뭔가 먹고 싶은데, 나가서 먹어야 돼요. 양식을 좋아한다기보다 양식을 어쩌다 보니 먹게 된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가기 싫어가지고 좀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 주문해서 먹다 보니까. 나 오늘 새우, 마늘, 버터, 볶음, 먹음. 아, 맛있었겠다. 새우, 마늘, 버터, 볶음. Have you eat durian before? Yes, durian. Durian. That smells. Okay. Okay. 완전 두리안, 생각해보니까 난 두리안 과자를 먹었지. 두리안 열매 맞죠? 열매인가?
열매같이 생겼어. 열매인 것 같아. 잠깐 생긴 거 보니까 나 먹어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혹시 이것도 열대과일인가요? 제가 열대과일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열대과일이면 내가 먹어봤을 법해. 라면에 계란 풀어 드시나요? 저는 사실 그냥 다 먹는데, 그 계란을 노른자 흰자 따로 분리한 다음에 흰자 풀어내고 노른자는 그 응어리대로 그대로 굳게 만들어요. 반숙으로 계란 딱 투하한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흰자를 샥샥샥 걷어낸 다음에 노른자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라면 면 밑에다가 덮어놓으면은 반숙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반숙되고 나면은 이제 그릇에 따로 꺼내놓은 다음에 라면 먹고 밥도 말아 먹고 마지막 딱한입그 반숙 계란 마지막에 빡 와우 그 입안에 퍼지는 그 노른 와우 so delicious. 그거 진짜 그거 상질이에요. 맛있어요. 상질의 음식이에요. 자, 라면은 누가 만들었을까? 계란 넣고 젓가락으로 노른자 한번 콕 찔러 넣으면 진짜 맛있는 반숙 땜그 익은 반숙? 젓가락으로 찌르면 그게 새어나오지 않아요? 그대로 퍼지지 않나? 저는 그 동그란 거 그대로 반숙돼 있는 거 먹어가지고 최근에 먹었던 라면 뭘 최근에 먹었지? 아, 안 튀어나온다는 거요? 아, 한번 해봐야겠다. 라면? 아, 뭐 먹었지? 열라면 아니었어요. 뭐야? 열라면을 안 팔고 있었어가지고 딴걸사 먹었는데. 아, 꼬꼬면 먹었다. 꼬꼬면. 꼬꼬면 먹었어. 저 07인데 누나라고 불러줘요. 07 누나. 안성탕면 맛있겠다. 꼬꼬면이 잘 없다고요? 그래요? 전 되게 많이 봤는데. 다들 누나 하고 싶구나. 알았어. 누나들. 다들 누나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닌가? 과반수 동의로 가자. 누나 하고 싶은 사람. 동생 한표 나왔습니다.
안녕.잘 기다리고 있었어? 너무 가까이서 나왔다. 동생아, 불좀 꺼줘. 불 끄라고요? 불 끄면 이렇게 되는데. 아, 머리카락 또 자랐어.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머리끈 떠줄까요? 머리끈을 떠준다고 표현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책이었어요. 연금술사. 글씨가 잘안 보인 것 같은데? 거꾸로 나오네. 아닌가? 아, 나오는구나. 턴 백투 보이스. Sorry, but enough. 뜨개질에서 머리끈 곱창 밴드로 뜰줄 알아서. 오, 오. 곱창 밴드가 뭐지? 곱창 밴드가 뭐죠? 곱창 밴드. 이건 머리 두피 안 아프겠다. 이거 노 라이더. 이거 무스탕. 머리 묶으면 아파요? 아니요, 사실 요즘 머리를 묶진 않은데 그 세안밴드 하잖아요. 세안밴드 이렇게 막 해놓고 그대로 자면은 머리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은 얘네가 거부를 해. 막 앞에 가기 싫어 하면서 막 계속 뒤에 있으려고 해가지고 그게 조금 따끔한데. 다음 브이 라이브는 세안밴드 쓰고 하자.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일종 보통 면허에 세안밴드 소유한 남자. 다 가진 남자. 난다 가졌어. 무스탕 샀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왜안 되냐고요? 전 세수할 때만 쓸 거거든요. 귀걸이? 피어싱? 피어싱 이거 길다란 거랑 못 알았지? 기본 하나랑 이게 여우친구. 랑? 어, 뭐야? 구슬 사라졌다. 여기 이런 친구인데 링이랑 뭐야? 바 바벨? 바벨 모양으로 돼 있는 이 피어싱 기본 피어싱. 근데 이게 구슬이 없어졌네요. 구슬이 껴져 있었는데 지금 구슬이 없네. 맛있겠다. 도대체 뭘까요? 맛있겠다. 머리카락은 언제쯤 길어야 자르시나요? 글쎄요. 눈안 찔러요? 그 단계가 넘었어요. 세안밴드 핑크색인가요? 그 흰색 띠에 겉에가 흰색이고 안에가 연핑크인 고양이 귀가 있어요.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고데기도 잘안 먹고 그거 있잖아요. 이제 단발이 장발돼가는 과정에서 그걸 뭐라고 하지? 그막 거지존이라고 하나? 약간 더벅한 그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나한테 그건 것 같아 이게. 에뛰드 세안밴드인가? 모르겠어요. 아, 에뛰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이거 버티는 비결이요? 지금이 제가 그 시기라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미용자격증 공부한다. 전도준 머리와 전도준 이별 인사. 금나 삭발이야? 민머리 되나? 나 민머리야? 그건 좀 슬플 것 같은데. 아, 조금 서운해질라 이거. 선글라스 안 껴도 눈안 부실. 맞아요. 진짜 눈안 부셔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눈이 부실 수가 없어. 내 친구가 오빠 잘생겼대. 그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속눈썹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가?
약간 낙타의 그 속눈썹 있죠.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먼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전 눈병 이제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 근황이야. 오늘 사촌 형이 와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몇년 만에 본것 같은데 사촌 형. 한 3, 4년 만에 사촌 형 봤는데 그래서 파스타를 같이 먹었어요 그때. 그때라 봤자 오늘이긴 한데 오늘 밥 같이 먹고 그냥.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밥 먹고 보내고 전 그냥 연습실 와서 이제 다시 운동하고. 이종사촌인가요? 이종사촌인가? 일종 보통 사촌? 죄송합니다. 그 위에 패딩 입었나요? 아, 당연하죠. 패딩 입어야지. 근데 뭔가 어제랑 오늘은 그 전보다 좀덜 추운 것 같아. 약간 내가 느껴졌어. 12월 25일에 뭐할 예정? 언제야?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 뭐 할까? 뭐 할까요? 뭐 하지?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래요 그냥. 어차피 나가지도 못하는데 대신 그냥 모처럼 뭔가 빨간 날인데 일하는 것도 서운하잖아. 일단 한번 그때 보고, 그때 한번 보고. 갑자기 아 요즘 그게 유행이라는데 그 이제 성탄절 날에 크리스마스 날에 그 랜선 파티. 그 되게 재밌어 보이던데. 요즘 그 어플도 따로 생겼다면서요? 수능이 샤프. 이게 수능 샤프예요? 어, 맞네? 수능 샤프다. 수능 샤프네. 누구 거지? 일단 제건 아니거든요? 그냥 있길래 쪼아왔는데. 랜선 파자마 파티. 난 파자마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파자마 파티를. 파자마 파티 하면 뭐하지? 베개싸움 하나? 잠옷 배틀? 내 잠옷 두둔. 테이크 케어 올 가이즈. 유 투. 테이크 케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다쳤니? 하늘에서 떨어지면 갈 텐데. 하늘에서 떨어지면 갈걸요? 아침 해가 뜨는 산, 석양이 지는 바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자, 어디였어? 아침에 뜨는 산, 서양이 지는 바다. 전둘다 봤어가지고 매년 바다. 굳이 고르자면 서양이 지는 바다?
아침에 일어나야 하잖아. 새해 첫날 추천곡. 새해 첫날 추천곡이라. 내가 새해 전날 되기 전에 싸크 올리면 되겠구나. 그거 주면 되겠다. 가디건 좋아해요. 가디건 잘 입죠. 있을 땐 있을 때는 아, 좀 옷을 사야 하는데. 나 가디건 언제 입었었지? 저 가디건 언제 입었었어요? 못본지 오래됐다고요? 저 언제 입었죠? 도진아, 나 질문 있어. 구질질 싹을 사라진 건가? 아, 진짜 그거 어떻게 돼야 하는데, 이거. 그 피치 못할 사정 하나 때문에. 그 친구 아직 살아 숨쉬고 있긴 하거든요. 제 심폐소생술 좀 해볼게요, 한번. 이 아이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목도리 안 하시나요? 목도리를 잘안 했어요. 목도리 잘안 해요. 가지고 있는 목도리가 딱히. 아니, 아직 숨 쉬고 있어요, 그 친구. 근데, 패딩 입으면, 목도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으면은, 목이 따스워. 늦어지고 있는 이유요? 이제 녹음하면 그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녹음하면 완벽하게 이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게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 파일 몇 개가 분실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끔 규현이한테 목도리 빌려 입어 선물해 놨어. 근데 제가 목도리 멜줄 몰라가지고 그냥 칭칭 가면 되나? 딸이 트듯이. 5초간 내 연인이 되어줄래? 5, 4, 3, 2, 땡. 하미 가디건 빼서 입으라고요? 그것도 괜찮지. 뭐 하미 거내 거지 뭐. 오믈렛 대회에 참가해서 꼴찌했어.
괜찮습니다. 원래 뭐든지 1등하면 좋다고, 뒤에서 1등한다고 부끄럽고 막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 하나의 과정이니까. 뭐라고 해야지?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보완하세요. 보완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는 겁니다. 도진아, 산타 언제부터 안 믿었어? 전 이미 어린이집 다닐 때. 아니, 산타가 온다고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연습실 추워? 연습실 춥긴 한데 틀어놓으면 괜찮아요. 아, 제가 유치원은 안 다녔어요. 어린이집만 4살부터인가? 4살부터 7살까지 난쭉 다니다가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보통 저는 몰랐는데, 저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이 같은 건줄 알았는데 다르더라고요. 막 6살, 7살 때 유치원 간 사람 있고, 그 전까지는 어린이집 다니다가 막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다이어트 하지 마. 다이어트 안 해요, 저. 왜 해? 안 해요. 지금 살을 뺄게 없어요, 지금. 숙소에서 뭐 잘해 먹나요? 라면? 라면 맛있지. 냄비 에어프라이기 같은 거 있어요? 냄비 있고요. 접시 있고요. 그릇 있고요. 수저 있고요. 가스레인지 있고요. 냉장고 있고. 몰래 잘라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고요? 해볼까? 해볼까? 이걸로 해야 되나? 미용감이가 아닌데? 이렇게? 혼날 것 같아. 바로 메시지 올것 같아, 갑자기. 이걸로 하면은, 이 가위로 하면은, 애초에 이게 일자로 자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촥 해버리면 진짜 슉 빼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 알았어. 안 할게. 산타 텔미.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많이 놀랐어요? 죄송해요. 무서웠죠. 올해 산타 할아버지한테 빌었던 소원 없냐고요? 비밀. 비밀입니다. 빌긴 했거든요. 그냥 비밀이에요.
형은 항상 좋아 보인다. 아, 형은 항상 좋지. 일단 무사히 살아 있잖아. 건강하게. 건강이 최고라니까. 자, 생각해보니까 이거 책 읽기 방송이었거든요. 네, 연금술사 읽었었고요. 1시간 반 지났고요. 나머지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소통방송 캘 테니까 그때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오늘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아, 저기 옆 동네 잘 자라 거기 코너도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막 마지막이라고 뭐막 거창하게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그냥 평소처럼 했거든요. 근데 평소처럼 하다가 그래도 중간에 켰잖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짜잔 켰잖아. 아무튼 뭐 간간이 책 추천 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그렇다고 완전 평소처럼 하다가 이게 다 끝나는데, 여러분 책 읽는 거 그냥 끝났습니다 이러면은 그건 그거대로 서운하잖아. 아무튼 그거 뭐야, 소통방송 킬 테니까 기다려. 기다렸 기다리고 있었. 언제? 언제냐고요? 이번 주? 뭐 이번 주에 캘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우리가 인연이 된다면 그 시간에 만날 수 있겠죠. 아랍 팬들에게 인사하다. Hello, Arab. Yo. 포즈를 취해줄 수 있나요? 아무튼 책 읽는 거북이. 일곱 번째. 네, 오늘 읽은 책은 연금술사였고요. 장편 소설이고요.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저는 다음에 뭐 다른 컨텐츠가 됐던, 그냥 뭐 다른 거가 됐던 찾아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9시 35분. 아직 다들 밥 드셨나요? 밥 저는 밥 먹으러 갈 거긴 한데, 안 드셨으면은 꼭 챙겨 드시고, 드신 분들은 소화 안전하게 시키고, 체하면 안 되니까.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러면 안녕. 슬퍼하지 마. 안녕.